We've been trying to get it out of basement. Oh, yeah. I don't got no time like we in Vegas. No way. Oh, I gotta get it by myself now. Huh. Do this till I die now, that's a grave shift. They don't know how long that I've been waiting. I put in the time, now they can't say shit. Now they trying to hit me, I can't call back. If you ain't fam, I can't believe it. 아홉 개, 열 개, 하나, 아홉, 다섯 개, 여섯,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런 동작은 예를 들어 사이드 체스트 할 때 사이드 포지션에서 어깨랑 가슴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28일. 뉴 프로전까지 약 4주 정도 남았네요. 좀 빨리 시합 뛰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가네.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지금 현재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 컨디션 되게 좋아. 뭐 지금 어떻게 화면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몰골 보면 말이 아닐 수는 있는데 근데 컨디션 좋아. 괜찮아. 제가 알기로는 새해 시합 출전이 이번은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해외 시합 준비하면서 느꼈던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 삶의 반경에서 벗어나도 사실 되게 어색하잖아. 근데 이거는 아예 그냥 나라가 다르니까 문화도 다르고. 사실 해외 대회라고 하면 세 번째야 이게. 첫 번째는 영국, 그다음 두 번째는 일본. 근데 일본은 사실 제주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일본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영국처럼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고 시차가 나는 경우에는 일단 비행기를 오래 타는 것도 일이고, 아 그리고 또 이제 장거리 비행하는 동안에 이제 챙겨 먹을 것, 그건 어떻게 어떤 식의 식품을 구성할 것인가. 물론 나는 기내식을 먹겠죠. 그럼 그때 이전 대회 출전하셨을 때도 기내식을 드셨나요? 아 그때는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알콜 로딩. 아 투머치 알콜 로딩을 해요. 그때는. 거기는 계속 샴페인이랑 와인을 주더라고. 거의 스카이라고. 아, 말 그대로 스카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공통점이라 하면은 일단 마트 가까운 곳에 숙소를 잡아야 한다라는 그 로케이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시차 적응도 하고, 거기서 뭐 좀 훈련도 하고 해서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해놓는 게. 심리적으로 느꼈던 그런 게. 내 성격 봐서 알겠지만 나는. 사실 그런 심리적 압박이라던가 새로운 환경 와서 우와 씨 우와 이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사실 그런 성격은 아니라서. 그럼 반대로 과거 시합 준비 과정과 이번 뉴 프로전 준비 과정을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차별이 됐던 부분이 있을까요? 먼저 심적으로 차별화가 됐다는 거는 사실 나 이번에는 이번만큼은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 앞으로 나의 뭔가 하려는 일이라든 뭐 선수로서의 가치라든 이번에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개그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어떤 심적 압박 아닌 압박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과거에 시합 준비하던 거랑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일단 좀 일찍 준비해 놓은 거 하나, 훈련의 양을 좀 줄였어. 아, 오히려.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경량급일 때는 뭐 3시간씩 두 번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떤 그 하나의 그 문구에 꽂혀가지고 내가 도리안 예지가 하는 프로그램 난 한 세트만 주지 딱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근데 해보니까 그게 나한테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그 한 세트의 전력을 다한 거. 다음 세트가 생각이 안 날 정도. 그 하나의 모든 경험을 갈아넣는 건데 다음 세트가 없으니까 이번 세트에 내가 진짜 완벽하게 뽑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찝찝했어. 한 두 세트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두 세트 할 걸 내가 이 한 세트에 다 우겨 넣으면. 그래서 운동도 세트 수를 줄이다 보니까 뭐 운동 시간도 줄어들고. 그래서 오히려 회복하는데 조금 더 많은 이번에 시간을 좀 활용했던 것 같아요. 운동도 이틀하고 하루 쉬거나 아니면 뭐 스케줄상 안 되면 3일하고 하루 쉬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과거에 형님이 진행했던 이번에 준비했던 운동 방식 형님한테는 생산적인 그런 훨씬 그 외에 다른 일도 할 수 있었고
오늘 컨디션 유지하면 또 훨씬 더 좋았어. 사실 이번 뉴욕 프로전이 형님의 15년에서 16년의 보디빌딩 생활 중 가장 메인 이벤트가 되는. 그치. 그 전에 프로카드를 따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시절에는 그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이제는 뭐 성적을 내야 되니까, 이제 뭐 군대로 치면은 내가 이제 훈련소 막 이제 퇴소식한 거지. 자대를 배치를 받고 이제 프로카드 따고 나서부터가 이제 시작.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 아이돌들이 데뷔하기까지 프로카드 데뷔하고 나서 내가 멜론 차트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다른 문제거든. 근데 지금의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그 궤도에 진입한다면 앞으로의 뭔가 나의 그 선수 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원활하겠지. 이게 약간 우리 색깔이랑 안 맞는 또 굉장히 또 지금 어색한 알러지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무슨 콘텐츠를 하는 거지? 기존에 저희가 찍었던 그런 카메라 구도와 분위기랑 사뭇 다른. 약간 초반에 그 우리 리틀 성형 출범할 때 약간 딱 그 느낌 나가지고. 지금 약간 알러지 올라오는. 약간 슬슬 이게 올라오는데. 이게 또 이렇게 세팅 보니까 또 이제 뭐가 또 뭐. 아 또 뭐. 뭐가 또 그냥 뭐가 있나 봐. 어? 아 사실은 제가 미리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동안 형님이랑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형님의 이제 부업이 보디빌딩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딥하게 다룬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그나마 뭐 딥하게 다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풀버전 영상? 그렇죠. 뭐 그 정도? 약간 맞대기식. 그치 그치. 그래서 이번 뉴욕 프로전의 전반적인 과정과 이후에 에피소드들을 영상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번에 아주 약심차게 발음 거슬려. 아주 약심차게 약. 오케이. 안 어울리게 좋아. 그래서 이 컨텐츠가 뭔데? 바로 이번 컨텐츠는 로드 투 뉴욕입니다. 오 로드 투 뉴욕. 예. 진짜 정말 따라 치열이 보이겠는데 황치열 되겠는데. 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오케이.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야기야, 야기. 본셋을 위해. 아, 니니, 니니. This is 니니. 니니. Let it go. Let it go. 하지만 그 뒤에 가사 아는 일은 얼마 되지 않지? Anymore. Anymore. 하나. 역시 웨이트의 완성은 뭐다? 집어던집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 내 돈 내 산이어야 된다. 아무 데서나 그러면 환불돼요. 퇴관 조치돼요. 또 내가 그 리트요 새끼고 오고 내가 던졌는데 강퇴당했다고 항의하지 마세요. 자비스 암모니아. 오케이. 왜? 오케이. 오케이.
야 저거 팔자. 안 보이냐? 야 효과 좋아요? 식빵이다 이거. 우리 센터에 묠리를 갖고 와. 숨차. 묠리도 못 오는데. 묠리? 일어나 이 새끼야. 묠리. 아씨 흘렸어. 존나 애매하게 흘렸어. 아 이거 뭐야? 야 이거 애매하게 흘렸어. 이거 와. 이게 뭐야 이게? 약간 오해하겠는데? 아, 흘린 걸로 증갑하신 거 아니야? 설마? 원함하시고. 아 흘렸네. 아 이제 괜찮은데? 하나. 내가 봤을 때 너 이거 표정 보고 댓글에 뭐 닮았다는 얘기 분명히 나온 거야. 뭔진 모르겠는데 뭐 닮았어.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찾아주실 거야. 오늘 끝났나요? 오늘 끝.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OJ, they've been trying to take it, I said no way.